여기 야채를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. 아, 화요일날 야채. 네, 이쪽에. 네, 그렇게. 알아. 어? 박선생, 괜찮아요? 아, 왜 내려왔어? 좀 더 쉬지. 물 좀 마시려고요. 아, 그래? 그럼 가만 있어. 내가 줄게. 자. 여주 때 얘가 무슨 사모님이야? 물까지 갖다 바치네? 야, 너 왜 아직도 이 집에 있어? 양심 있으면 이 집에서 나가! 새까맣게 어리게 뭐 할 게 없어서 나이 많은 이 회장을 넘보기를! 야, 너 돈 때문이지?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? 그런 속셈이지? 내가 모를 줄 알아? 아, 아니에요, 큰 사모님. 오해하세요. 오해는 무슨 오해?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? 왜, 니까지 이 집 안방 차지하려고? 내가 그 꼴을 볼 줄 알아? 이 나쁜 귀신이다! 이러시면 안 됩니다! 야! 자꾸 이러시면 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! 야, 저 나! 김수진 안 돼, 진짜! 나. 사모님, 자꾸 이러시면 회장님 다시 부르겠습니다. 나 가시죠. 미쳐! 야! 불러! 씨! 야! 큰사모님 진짜 왜 그러셔? 박선생, 당분간 2층에만 있어. 큰사모님이랑 안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아. 얼른 올라가, 얼른. 올라. 무슨 일이 있었어요? 네, 아까도 큰 사모님께서 박 선생에게 물을 뿌리고 한바탕 태풍이 덮친 듯 몹시 시끄러웠습니다. 뭐라고요? 박 선생한테 물을 뿌렸다고요? 네. 아. 양심이 있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. 새파랗게 어린 것이 뭐 할 게 없어서 나이도 많은 우리 이 회장을 넘보냐. 돈 때문에 이 회장에게 달라붙은 거냐 하셨습니다. 아, 또 박 선생 머리채를 잡는 걸 제가 힘으로 제압했습니다. 저 회장님,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더 디테일한 매뉴얼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일단 힘으로 큰 사모님을 제압했지만 계속 그래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.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. 수고했어요, 김 실장. 알겠습니다. 뭐? 왜 또 뭐?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.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, 박 선생한테, 애들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. 아유, 가만히 있지 않으면.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. 아, 그 불려진 그 기집애가 지한테 물 뿌렸다고 그새 너한테 일러 바치디? 넌도 그 기집애 얘기 듣고 쌩하니 달려와서 나한테 이렇게 윽박 지르고? 아이고, 야, 한심하다, 한심해. 꽃병한테 확 물려서는, 아이고. 말 조심하세요. 아이들 앞에서도 이러실 겁니까? 야.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? 야, 가서 일이나 봐! 나가! 세련이랑 약속한 것도 있고 웬만하면 같이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이런 시기만 같이 살 수 없습니다.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. 나가 사세요. 야, 내가 미쳤냐? 나가 살게? 나 이 집에서 죽어도 안 나가, 절대로 안 나가. 내가 옛날에는 고양이뼈 생지였지만은 이제는 잃을 게 없거든? 너 하나도 안 무섭거든? 야, 쟁이처럼 딱 달라붙어서 야 들들들들 괴롭히면서 살 거야. 야, 오, 싸가지 없는 진짜. 아우, 싸가지 없어. 오.